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국대 로스쿨에 재학 중인 이지민 학생을 모셔서 여러 가지 노하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이지민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1학년인 거죠? 네. 학과랑 그 학번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저 학과는 응용통계학과를 졸업했고, 그리고 학번은 제가 1호 아, 학번입니다. 그래? 1호 학번? 네. 그리고 이제 네. 그 리트 점수는 몇점 받고 들어왔어요? 저 리트는 언어이해는 51.7, 그리고 추리논증은 80.6 해가지고 132.3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잘 본 거죠, 그게? 그러니까 나쁜 편은 아닌데, 이제 딱 인서울 할 정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 네. 그럼 옛날에 네. 행시 공부 조금 했었다고 아, 네. 하는데, 그때 공부한 게 리트 공부하고 약간 도움이 되나요, 그러면? 행시 공부에서 1차가 P셋이라고 있는데, 그게 리트와 매우 유사해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게 유사한 거예요, 그러면? 특히 언어 이해 정도에는 언어 논리라는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추리 논증은 상황 판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유형이 매우 비슷해요.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이제 학점은 학부 때 네. 그건 몇점 받았어요, 그러면? 학점은 4.01 해서 GPA는 94.1이었습니다. 근데 학점이 1. 4.01? 네. 아, 그것도 엄청 잘한 거 아니에요? 요즘에 들어오시는 분들 보면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 아니라고 그래? 하더라고요. 네. 요즘엔 대충 어떻게 들어온대요? 제가 봤을 때 4.4 이상이 아, 많았던 것 같아요. 진짜? 네. 아, 그래? 그렇구나. 네. 네. 그러면 그 토익 점수는 얼마나 받았어요, 그러면? 토익은 940점을 아, 그래? 받았습니다. 그것도 잘본 거예요, 못본 거예요, 그거는? 아무래도 건국대학교가 폐농패다 보니까 이제 잘본 거라거나 못본 거라거나 이렇게 차이가 크게 없다고 알고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그냥 평균이라고 아, 알고 딱그 있을 정도? 때, 네. 그러면 이제 맨날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자기소개서인데, 네. 그 자기소개서 쓸때 어떤 내용 주로 많이 썼어요, 그러면? 저는 갑자기 그 로스쿨을 준비하다 보니까 학점이 제가 원래는 엄청 아, 낮았었거든요. 그래?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반등시킨 그걸 반등시킨 것을 위주로 썼던 것 아, 같아요, 그래? 근데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바꿔요, 그 학점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한 학기에 거의 제가 4.5 만점을 받을 정도로 엄청 열심히 그러면 했어요. 마지막 뭐 한두 학기 그걸 갖다가 네. 예전에 들었던 거 재수강 다시 하고 네, 그랬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많이 올렸습니다. 재수강해도 A 제로밖에 안 나오는데. 네, 아, 그럼 나머진 다 A 제로? 나머지 A0 하고 이제 새로운 과목 다다 A뿔 A플러스 받고. 받고 해서. 아, 그랬구나. 네. 이제 사람들이 지금 궁금한 네. 게 지금 1호원에서 네. 그 1호원이라고 이제 건국대 그 고시반 뭐 이런 네. 거잖아요. 뭐 잠깐 고시반 뭔가 잠깐 소개 먼저 잠깐 하고. 저희 건국대학교에 1우헌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제 5급이나 CPE나 로스쿨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지원해주는 기숙사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팀장으로 로스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팀장 하면서 학생들이 뭐 질문, 학부생들 뭐 이런 거 하면 뭐 꿀팁 뭐 이런 거 한두 개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무래도 잘 하려다 보니까 모든 내용을 다 가져가려고 하더라고요. 읽을 때. 그러다 보니 시간이랑, 그 다음에 읽을 때그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주장만 잘 가져가서 보기에서 잘 판단할 수 있으면 잘풀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문 다 읽지 말고 네. 앞에 내용만 읽고 다읽때아 주장만 그러니까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주장만 가져가는 게 좋다고 또딴 것도 뭐가 있어요, 그러면? 생각합니다. 딴 아, 별로 없어요? 거는 네. 아, 또 궁금하게 그럼 기출 문제 많이 풀어보는 거는 도움이 돼요? 많이 안 돼요? 기출문제를 그냥 푸는 거는 솔직히 도움이 안 되고, 답이 그냥 생각이 나버리니까, 그냥 푸는 건 도움이 안 되고, 한번풀때 제대로 푸는 게 중요하다고 아, 생각합니다. 그럼 아껴놨다 풀어야 되나요, 그걸? 아니요. 아껴놨다 푸는 것도 또 아닌 게, 조금 막판에 풀다 보면, 자기가 점수가 만약에 안 나면 그게 또 멘탈이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풀때 제대로. 그 네. 시간은 똑같이 아니면 시간은 약간 더 길게 해서 어떻게 푸는 게 나을까요, 그러면? 저는 똑같이 해서 아, 풀었어요. 똑같이? 네, 실전처럼 OMR까지 체크하면서 아, 풀었습니다. 그래? 그럼 자소서에는 아까 그 학점 올린 거 말고 딴 것도 쓴건또뭐 있어요? 학점 올린 거 외에 제가 그 대학교
대학교 때 대외 활동했던 부분을 조금 많이 썼었던 것 같아요. 어떤 거 주로 썼어요, 저는 그러면? 통계학과다 보니까 통계청 블로그 기자단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팀장을 맡은 적이 있어서 그거 위주로 많이 썼던 것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같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리트 하면 리트 시험 볼 텐데, 네. 내가 다시 리트를 본다라고 네. 생각을 하면, 뭘 네. 어떻게, 막판까지 뭘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막판에 포기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 보니까 막판에 가면 가서 그 부담감 때문에 오히려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 계시더라고요. 막판이라는 게 어떤 막판이? 이제 지금 시험이 한 3주, 2주 정도 남았으니까 그 3주, 2주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나중에 로스쿨 진학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한테 뭐 해주고 싶은 말? 뭐가 있을까요? 생각보다 로스쿨 힘들어요. 힘들다 보니까 조금 자기가 왜이 길을 선택했는지를 조금 단단하게 잡고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뭐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